행세를 해주세요. 알겠죠? 이게 우리의 전통연이 예서 보통 이제 취임새라고 합니다. 취임새! 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분들이 공부를 잘하면 어떡해요? 아이고, 잘한다. 아머, 그렇지. 아이고, 좋다. 아이고, 내 새끼. 이럴 때 이 취임새를 하는 것입니다. 준양이가, 준양이가 멋있게 하면서 월매한테 물을 탁 하면은 월매가 으쌰뽀쌰쌰뽀쌰와자 할군 내 딸이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가 그냥 한 소리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같이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오늘 오신 여러분들 반갑고 반갑소이다. 헐씨구 그냥 이게 판소리예요. 뭐 판소리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아이고 어머니 우리가 보면 시골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시골에 가면은 뭐 초상집에도 보면은 아이고 아줌매 그래 어떻게 잘 있었나? 아이고 참 우리 어머니 마냥 얼굴이 환하고 청룡의 해를 맞이해갖고 더 야나죠 복이 막 저절로 막 돌아놓은 것 같다. 아이고 용띠 언니 오래오래 만수무강을 있어. 아이고 마음에 든다. 아이고 이게 사슬이 너무 길면은 오늘 저디 계신 분들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너무 지루해 오실 것 같고 그것도 정리하고 오늘 우리는 3부자가 이렇게 출동을 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우리 요놈이 우리 둘째 아들이요. 네, 잘생겼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오면서 아까 무대 뒤에서 그런 말이 아빠 오늘 나가면은 3부자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냐 하면은 관객들이 본인이 제일 잘생겼다고 그러네요. 이따 또 우리 둘째 놈이 나올 텐데 둘째하고 3부자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는가 그때마다 박수를 좀 쳐주세요. 알겠죠? 얼씨구 아이고 말을 많이 했더니 물이 막 맥힌다. 자 그것도 좀 이어고 물 한 잔 먹고 막 시작을 해보는데 제가 춘향가를 들려드릴 텐데요. 춘향가 중에 소리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어사출도 대목. 이몽룡이가 과거 극제를 해서 그리워하는 춘향이가 춘향이를 보려고 남원에 와가지고 그 변학도를 혼내주는 변학도 출도 대목인데 출도 대목은 처음에는 뭐 출도를 붙이려니까 아 이런 일이 해라 저런 저리 해라 하고 그 육방 관속들을 다 단속을 해서 이제 축도를 붙이면은 거기서 이제 양 잡바라지는 놈, 양 코 깨지는 놈, 이마 깨지는 놈. 아이고 축도를 붙이려니까 양 막 바람이 분다. 벌써 축도의 기운이 막 들어온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가사를 잘 새겨서 들으시면서 이따가 출도 오면 같이 출도 좀 해주세요. 저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옆에서도 출도, 저기서도 출도, 여기서도 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사설이 너무 긴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그때요. 어사또가 글을 한 수 얼른지요. 운봉 주명 여보 운봉 이걸 보시고 그 고칠 때 있으면 고치시오. 운봉이 보시더니 풍을 쭉 잡던 손이 흔들흔들 곡성이 보시더니 낯빛이 샤를롤 허여지며 그를 없는디 금윤미 주는 전인혈이요 오빠는가요 만성고를 총루낚시 민누나이요 가사
고정 응 원성모를. 아이고, 이걸 속에 벼락 들었어. 이게 뭔 뜻인지 모르지요. 저 대학교 다닐 때는 이게 이 한자성어가 입시에 나왔시오. 대학교 입시에 제 시험 볼 때 무슨 얘기냐면 금주미주는 천인혈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금술잔에 좋은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반가요 만성보라. 옥쟁반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그 다음에 총누낙시 민누낙이요. 촛물 있죠. 촛방울. 촛물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 떨어지고. 원성 뭐냐, 가성 고쳐 원성 고라. 백성들의 노래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 더 높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죠. 자, 그것도 절묘고. 아이고, 이걸 속에 큰 벼락도 들었어. 첫 소리 맞기 전에 어서 떠납시다. 더박그 역조라나이 질정으로 배워서 어자또 비방이요. 불천원의 육방이 선동한다. 봉가는 생신잔치 갈대로 가라고 저도제비 존재 열리죠. 공방을 불러 사철을 단속, 보진을 베고 배포장도를 수루를 불러 교군을 단속, 매출 꽂히고 포폐를 연재, 제사를 불러 흉흥을 차리고 도군도 불러 기체를 예, 도사령 불러 나조를 연재, 극창이 불러 정령을 진치하라. 토일을 불러 거행을 단속, 역증이 불러 능한 살진 소구 잡고 대초를 지어라. 도감상 내어 하교상 자주고 별감상 만일이여 회장 청영청 잡시에 모아라. 원양병 내어 영예와 공개 도손 불러 결부로 세이지 소사께 살이라. 도군도 불러 도통을 대고 목간승 체포하라. 수영방 불러 오간송사 탁이나 없느냐 금기 불러 여냐가 원수사 마정 곤란 내어 사령 빌려라. 대방을 불러 기생행 속에 근근히 분부하되 의사 또 호신 모양 서울 사신 양반이라 기생기허니 작실이 가라져라. 이한참 혼발을 뒤에 곡선이 일어서며 아이고 내가 이리 떨린 것도 아마 초학진 날인가 싶어 어서 가봐야겠소. 의사 또 대답하되 내가 그 시골을 오래 다녀 초학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그래야 중난 오만은 허여보지요. 소위천을 갈 것이니 의원 대접이나 착실이고. 운동이 이루어서며 나도 볼일이 많은 사람이라 포덕기와 닿더니 어서 가봐야겠소. 의사 또 대답하되 갔다 왔다 흙이 괴롭고서 아니 무엇으로 또 오소. 상한국 가남교 재단이나 당하면 노이요 공문이 일어난 그 시전에 일을 또 몰란지 이 말은 남은 범고란 말이오되 공관이 알 수가 있겠느냐. 소천 부사가 일어서며 나도 천명이 대답을 하야 포덕기와 삽더니 그서 가봐야겠소. 의사도 대답하되 본관 말할 틈 없이 의사도가 주인 노릇으로 드는디 아 영감이가 소실을 너무 의협비역이신가 보구려. 아 소실을 사랑지 않은 사람이 있겠소. 비자 중에도 있는 줄 어찌 알아요. 소위 찾아갈 것이니 환승정 노름이나 한번 붙여주고. 손천생나게 사또가 와서 철도월까 염려되어 선생 아무로 검침없이 내시는 내가 간고사를 지내기로 파견 누대를 많이 보았으나 환승정만 한 일은 없습니다. 오시면 잘 오시게 겁지요.
전 생각에 이거다 나는 이산도 굿도 못 보이고 다 놓쳐갔다 마루 앞에서 나서도 부채 피우고 손을 흘리니 그때 조종들이 구경꾼이 섞여서 다 산도 거도 보고 벌떼같이 모여든다 용문방에 이 돌을 메고 소리는 철파역줄 다 모아 묶어질러 암행어사 절도야 다 같이 절도야 한 번 더 절도야 아이고 이래 갖고는 출두가 안 돼요 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아랫배 힘주고 다 출도야 다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아마 암행어사 절도하옵신다 저세번 외란 소리 하나도 없어 무너지고 땅이 톤 그지는 수행 구경꾼이 철담이 무너지듯 물결같이 흩어지니 쟁비 호통 소리 이렇게 놀라든가 유월은 소리 바람 이러느냐 가득 수명 정신 잃고 이리저리 미신할지 아니라 소리들은 가수고 저희 원님 잡고 동이는 행태에 있고 수박 등 하나 쓰면 수저집이는 갈짜기를 윤집에 사고 대하연 저방야 채소동을 망해놓고 육삼등 이런 나인 양근 배우들 짊어지고 일산이는 보용들은 무장사들 뜨들고 부대일은 못마가고 황제성을 실었으며 두겨워선 요군들은 빈줄만 메고니 원님이 호령하네 왓자의 추억일놈들아 빈 줄만 메고 오면 못하고 가자느냐 이 파리 그물이소 사당이 모양으로 두 줄이에 단이 넣고 그냥 꺾고 행차하옵시다 아이고 이 추억일놈들아 내가 사과하는 전병이 이원이더냐 팔필한 음식교 개진하니 북장군아 장구통이 효력을 하고 북통을 차고 부르면 내가 어설 전란한다 정검철 가라지고 전전밤이 개지고 기생은 비어있고 가젓가락 질렀으며 지수를 나발잃고 주먹대고 홍행하게 대포수 포를 잃고 육방포로 이마가 서로 다치고 걷어지고 박해지고 쪽쪽을 잃은 놈 발전을 밝혀자 빠져서 아이고 아이고 운한 놈 아우 잃고 없는 놈 우르르 단박질 넘어버리고 다길났다 서리 욕졸 내려 공방을 부르는 뒤 저기 저 공방 아이고 공방이 없네 어디 갔다 다시 한번 공방 이온체 그더운 뒤 핫저고리 개가 죽을 등에 얹고 자리마루 옆에 찌고 설설설설설 기어들어오니 욕조리 우다 아! 아이고 나는 오대 독신이요 아이고 살려주오 이놈 어디에 독신이 쌀때가 있느냐 도에 번뜨두고 서에 번뜨두며 도에 이런 놈마다 쨔쨔려
너 왔더니 어깨 죽이 무너졌구나. 아이고, 이 마당에서 판소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은. 왜냐면 야외만 나오면 이렇게 그냥 막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막 여러분들 보면은 막 흥분돼갖고 막 청이 그냥 사정없이 막 올라가려고 막 북소리도 그냥 바람 때문에 북소리도 잘 안 들리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출토를 붙였습니다. 어떻게, 출도가 잘 되었지요? 아이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당백이라고 여러분들이 침세해주고 박수 쳐주신 덕분입니다. 어르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출도만 붙이면 이제 춘향이 안 만나고 의사또가 가면 서운한데 춘향이를 이제 만나야 돼요. 출도를 붙인 후에 의사또가 강한루에 캐보고 오시고 다른 죄인들은 다 석방을 하고 사랑하는 춘향이만 불러드리라 영을 내려놓으니 춘향이 의사또 앞에 당도 허였겄다. 의사또 요만하시고 춘향이 턱거라 춘향이 턱거라 우리나라 말 알아들으신가 모르겠는데 통역해 주시오. 춘향이 턱거라 아이고 네 너는 일개의 천기여식으로 본관을 능여오고 아이고 수층 안이 되는 것은 재당만상 무수기련이와 잠시 잠깐 지내가는 수리 방수 못 들겠느냐 아려라. 이거 통역 잘 되고 있시오 시바. 너무 어려워. 아 수층 들 수 있냐 이 말이오. 수층 이쁜 게 죄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이쁜 게 죄래요. 자, 거두절 미우고 춘향이 수청들 나가니 춘향이 말을 듣고 사제라는 벌을 들며 아래르니 서예라가 오니 아래 어깨 황소하오나 이제 장하 죽으려니 무슨 말씀 못하리까 주석지신이요 신자의 도리로 민간표획과 선악을 구별하러 다니시는 의사없지 한당군 섬기려는 춘향 잡으러 오신 사또세요. 마음은 본관과 더신 거여 젖지 먹은 양관들이여 죽여줘. 죽여줘 홍록의 묻은 불로 사르라면 어서 사르시고 실체 없건 다른 깔로 어서 급히 조여 주시면 혼이 혼내 우리 서방이 머리 찾아갈라요. 성장이 양 문 밖에 섰으니 성업비 존여줘.
의사또가 요만하게 보시더니 과연 열렬하다. 얼씨구 여봐라, 행수 부르라. 행수가 들어오니 금나무 지안을 내어주며 이걸 갖다 춘향을 주고 얼굴을 들어 대상을 살피라고 해라. 춘향이 지환을 받아 들고 오니 이럴세에 청표조 주었던 지환이 분명구나. 아이고 내 지환아, 어디를 갔다 이제 나를 차려왔느냐. 춘향이가 얼굴을 들어 대상을 살펴보니 아 어젯밤에 옥문에서 만났던 서방님이 분명하지. 그 일이 어찌 될 일이냐. 춘향이를 비로 두 눈 내 눈물이 듣거니 맺거니 대사를 못 듣도록 예, 바라보더니 아이고 서방님 마오 그리 마오 아무리 천명인들 그다지도 소리였소. 비춰볼 시계란 말은 자기의 처부이지만은 내게조차 그러시오. 어제 저녁 공문 밖에 오셨을지 요만큼만 통영을 하였으면 마음 놓고 잠을 자지. 지나간 밤 오늘까지 살아 있기 뜻밖이네. 이것이 꿈이야 대등 생신가 보유과 생신 분별 못하겠네. 얼씨구 난 좋구나. 지와자자 좋구나. 지와 잘 좋으시고 우리 고문진은 어디 가시고 이런 경사들 모르신 모. 근데 춘향이가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부르니 춘향모는 간밤에 옥문에서 사위 갈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안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춘향이가 부르니까 맨정신으로는 갈 수가 없고 막걸리 한 잔을 탁 먹고 한번 들어가 보는. 아이고 야 우리 딸이 그 어서 사위를 참았다니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지. 어디서 막걸리 한 잔을 탁 먹고서는 엉덩이 추면서 춤을 추면서 들어가는데 어디 가야 여기 있대. 아니 요새도 산문간이 없으냐. 예 사령아 날 모셔라. 어사장 모셔 오신다. 아명어 사장모 절도야. 얼씨원 날 잘세워. 얼씨원 날 열세워. 얼씨원 잘세워. 지와 자존데 얼씨구나 열세워. 오늘날로 신 여러분들 나의 발표 흩말리소. 아들 낳게 힘을 쓰지 말고 초양 같은 딸을 낳아서 서울 사람이 오거들라 묻도 말고 다
사회 상승 열쇠고 날 열쇠고 아이고 여보 상위 양반 어제 저녁 오셨을 때 사큰 줄은 날아서나 전개 눈살 될까 거여 내가 진직 알고도 모리어였지 노연바온 노연말로 아무리 그리 언덜 차기 예장을 흘러 일거리 동원사 또한 새마을 공간이 아니어던 내 딸 열려가 어디서 날 크나 열심고 난 열심고 일공대인을 부었다가 넌날 살거나 밭을 살거나 흔들 대로 흔들어보냐 열심고 난 열심고 열심으라 잘생고 치와 자존내 시구나 철지구 네 아이고 어쨌든 간에 청룡의 해를 맞아가지고 원래는 전공이 줄 타는 친구요 네 원래는 전공이 줄 타는 친구인데 지금은 서울대 국악과에서 이 타악을 전공은 국악, 서울대 국악과에서 타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다음에 이제 할 친구는 우리 큰아들인데, 큰아들은, 대학교 중앙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백수로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소리로 대회 나가서 군대에, 그 예술 요원으로 군대 대학 저 뭐야 대회에서 1등 장원을 해서 군대 면제를 받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어보시고 아 면제 받을 만하다 그러면은 침세 많이 해주시고 안 그럼 좀 더 열심히 해라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얼씨구 남산동문의 멋진 저기 심천가 중에 황성 올라가는 대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얼씨구야 네 안녕하십니까 소리꾼 남상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하필 또 군대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이게 부담을 또 저한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제 또 아버지가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소리 바로 들어갈 텐데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대목은 황성 올라가는 대목인데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인고 하니 심청가 중에 가장 재밌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 뺑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신봉사가 뺑덕 어머니를 만나고 같이 황성 이 맹인잔치가 열려서 올라가는 도중에 이 젊고 잘생긴 황봉사랑 바람이 납니다. 뺑덕이네가. 그래서 뺑덕이네는 황봉사하고 먼저 가버리고 신봉사를 버리고 그래서 신봉사가 홀로 남겨져서 자탄하고 이제 목욕하는 대목까지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요 신청이가 부친 눈을 띄울 양으로 임당수에 빠진 지 언 3년이란 시간이 흘렀구나. 신봉사가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에 한 여인을 구하려고 오는디 마침 그 근촌에 사는 요한 여인이 있는디 호가 뺑파였다. 이 신봉사가 딸 포라 전국간에 두고 산단 말을 듣고 몹쓸 뺑덕이네가 자원출라하여 신봉사 불쌍한 가산을 먹성질로 망하는디 꼭 이렇게 망하겠다.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쌀 퍼주고 떡 싸먹고 벽 퍼주고 고기 사먹기 이웃집이 밥 부치기 동인 잡고 욕 잘하고 주원들과 싸움하기 잠잠히 이갈기와 해걸고 발목 떨고 한밤중 우두 물고 보가는 재미나려 담배 달라 신나가기
소량 등 먹고 청장 밑에 우통 먹고 낮잠자기 힐끄더면 힐끄더고 힐끄더면 힐끄더고 삐죽으면 삐죽어 삐죽으면 삐죽어보고 나의 혼인 허여하고 단단히 믿은 난기 계담을 전하기와 신부 신랑 참되는지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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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앞에 들어서서 이내게 불이야 이녀의 행실이 허여도 신봉사는 아무런 초를 모르고 어떻게 탁정이 되었든지 나무 칼로 길을 싹 내려가도 모르게 되었던가 보다. 하루 난 관가에서 부름이 있어 신봉사 들어간 적 황성선 맹인잔치가 있다고 어서 올라가라 노자까지 후이주니 돈을 주니까 빨리 올라가라고 돈을 줬단 얘기죠. 이 노자까지 후이주니 신봉사 노자 받아들고 연뱅파 그 황성선 맹인잔치가 있다고 어서 올라가라 노자까지 후이주니 나 혼자 어찌 갈게? 아이고 옆필 종부라니 천이라도 말이라도 영감 따라가지 내가 어느 놈 따라갈 놈 있어? 아따 우리 뺑덕이네가 열녀도 더 되고 백녀다 백녀여 그러면 그 자네는 의복 좁게 있는 거 보침에 입고 나는 나란히 보침에 들고 짊어지고 어서 떠나지 황성서 맹인잔 칠배설한 지가 여러 날이 된 모양이여 신봉사가 막상 도화동을 떠나려고 하니 서운하던가 보더라. 도화동아 잘 있거라 물은 좋은도 잘 있거라 네가 인자 떠나면 어디면 어디 오려느냐 의관이노 의관이 황성철이를 어이를 날리구나 조자룡의 월광어던 총총만아 이끌 들면 이 날개시로 가련 말은 안목 보는 요래 평신이 연날거럭 황성할 끄나 거이 가리로 어이를 할 끄나 옆보소 땡들이네 예 햇소리에나 논게 겨주소 다리 아픈 못 가겠네 땡덩이래가 귓소리를 내기는니 어디서 들었다는지 저 경상도 매나리 쪽 전라도 밤미기 소리를 그냥 반만씩 섞어서는 여보는지 의가리는 날개도 친하게나 되면 술 벌 벌라라 일할시로 가련만은 안못 보는 봉사가 잘 들이고 변다를 걸어서 황성을 갈거나 일색이다 일색이요 우리 밴드기네가 일색이요 이런 탄신 올라가다 일모가 되니 구막에 들어 그 잠자를 적어 그때여 밴드기네는 황봉사와 등에 마려
봉사를 잠들어놓고 밤중을 도망을 허였는디 신봉사는 아무런 초를 모르고 천시명에 일어나서 댕덕이 내를 찾는구나. 연병파 어서 일어나. 온열 삼복더위라 더워서 낮에는 갈 수 없고 새벽길로 한 4-50년 차야겠지. 어서 일어나. 어? 그 방구석지에서 못 오고 섰어. 네가 보듬고 와야지. 신봉사가 방 내구석을 더듬더듬 걸어도 없겄다. 신봉사 크지야 거의 왈칵나. 여보 주인! 그 호구리 마누라 거기 안 갔소? 아니요. 어떤 젊은 봉사고 새벽 때친다고 벌써 떠났소. 아니 보시었죠? 아니 그럼 주인 예성이 돼가지고 진작 그만을 해야지. 인자서 그만이요? 아따 그 젊은 봉사하고 내가 아닌 줄 알았지. 영감님하고 부부가 아닌 줄 알았소. 그랑 그러겄다. 아이고 인연이 아니 으하 빈덕이 내가 간에 그리요. 야위원처럼 의리 없고 사정 없는 유년아 당초에 네가 버릴 테면 이들은 곳에서 나 타고 거제 수백인 다향에다가 나를 이고 네가 무엇이 잘 뜨겄느냐 귀신이라도 때리라 유년아 너 그럴 줄에 몰랐다. 아사라 현철하신 박신호 좁고 불천대호 내 딸청인 생중도 당행은 지금까진 여를 생각하는 내가 미친 놈이로구나. 예, 아이 호랑이나 바싹 깨물어가련. 주인을 불러 하직하고 황성길을 올라간다고 주막 밖을 나서더니 그래도 생각나서 그 자리에 퍽썩 주저앉더니 아이고 빈둥이네 덕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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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둥이는 야이온천하 무정안여라 눈뜬 가장 태반치도 사람 치고는 못할진데 물어도 날 버리고 이가 무엇이 잘 뛰건드냐 세상 따라서 그
가거나 그럼 저런 올라가지 이때는 어느 때고 오뉴월 삼복 성령이라 태양은 볼빛 같고 더운 땅을 흩뿌릴 짓 한 곳을 천천 내려가니 철미신에는 청산으로 놀고 이골몰이 툭 저골몰이 콸콸 열두 골골이 한테로 합수원 철천망자 진방자 언덕적 구부적 방울이 헛금적 건너평 풍속에다 마주 꽝꽝 마주 때려 산이 굴렁거려 떠나간다 이런 경계가 또 있나 신봉산 초과라고 물소리 듣고서 반긴다 목욕을 허량으로 상하은 목을 헐헐 벗어 지팽이로 눌러놓고 더듬더듬 들어가 물에 붕덩 들어설게 시원하고 장이 좋다 물 한 주먹 덮뻑 지어서 양치질도 껄껄하고 또 한 주먹 덮뻑 지어서 겨드랑이도 문지르며 예이 시원하고 장이 좋다 삼각산 올라선들을 이어서 시원하며 또예 요소를 담아신들 이어서 시원헐거나 얼씨고 좋구나 지화는 좋네 퉁벙퉁벙 절씨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네 시간이 너무 오버가 돼가지고 원래 오늘 저도 제가 한 몇 대목 더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시간 계산을 너무 잘못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제가 흥보가 중에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어떻게 조금만 더 들어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빨리 거두 정리하고 소리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때요 흥보가 밥을 한 당 한 통 따다 놓고선 오늘같이 이렇게 명절날 자식들하고 그냥 한번 국이라도 끓여 먹어볼까 하고 밥을 한 통 타보는데 실려 실건 담그주소 덕질이로구나 이 방을 타들란 아무한 써나오시리 말고 밥 한 통만 나오너라 평생 오밥이 보완이로구나 철근 내버리려고는 흥부 마누라가 곁에 있었다. 아이고, 여보, 연가! 아침에 없으면 괜찮겠죠? 열어봅시다. 아따, 요새 마누라들은 그냥 통이 늘었지만, 허니 크다니까. 아, 이 사람아, 만일 이 개를 열어봐서 좋은 것이 나오면 좋은데, 만일 굳은 것이 나오면 나는 내뺄 테니, 자네 내 그럼 따라고 넣었는가? 하여튼, 그도 절미하고 시간이 없을게. 아, 근데 또, 괴를 딱 본게, 박은 곳이 개탁이라 딱 써있거나
아, 이거 날 보고 열어보란 말 아니여? 흥부가 자문대답으로 걔를 열었. 날 부르고 열어보랬지. 아만 열어봐도 괜찮다. 아만 그렇지. 박을 찰칵 번쩍 열고 보니, 아, 은행이 쌀이 한 개가 수부. 또 한 개를 찰칵 번쩍 열고 보니, 아, 쌀이 하나 가득. 쌀을 부숴놓고 보니까 도로 가득. 열고 보니까 도로 하나 가득. 은행이랑.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주세요. 알겠죠? 이제 요 대목만 남았어. 여러분들 부자 되시라고. 어, 같이 한번 불러보는데.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배도 작은 톡톡 떨어붙고 난이도로 숨어. 요거 알겠어요? 자, 요것만 따라 해보시오.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같이 해야지. 요거, 요걸 따라 할 수 있죠.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 요거 달아놓고 나는 막 소리를 할 판이야. 자, 시작!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 여러분들은 흥부가 좋아라고만 하는 거야.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톡톡 들어보고, 난이 들어서, 워! 톡톡 들어보고, 돌아서 돌아보니, 송가다리 돌아갔다, 쌍가돈이 돌아갔다, 보내고 대안이고, 부원해고 대안, 부원해고 대안이고, 비워내고 대안, 비워내고 대안이고, 비워내고 대안이고, 비워내고 대안이고, 비워내고 대안, 비워내고 대안, 비워내고 대안이고, 비워내고 대안, 뭐도요, 안 오요, 여러분. 해야지.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개도 짝, 톡톡 들어보고, 난이 들어서, 워! 비워내고 대안이고 비워내고 대안이고 비워내고 대안이고 비워내고 대안이고 비워내고 대안 비워내고 대안이고 비워내고 대안 아이고 좋아 죽겠다 팔 빠져서 지금 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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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부 마누라도 어찌 좋았던지 보고 대춤을 추면서 맞들어 부숴버는디 비어내고 대안이고 비어내고 대안 비어내고 대안이고 비어내고 대안 비어내고 대안이고 비어내고 대안 비어내고 대안이고 비어내고 대안이고 비어내고 대안이고 비어내고 대안 턱턱 뜨고 돌아졌다 로다 서로 하나 가자 오늘 오신 여러분들 남산골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여 보다들 흥부처럼 부자 되서 기회되면 다음에 몇 기회 때부터 돌려드릴 테니까 남산 한옥마을 많이 찾아주세요. 알겠죠? 예, 다음에 또 봅시다. 얼씨구